그곳엔 정말 신비한 지혜가 깃들여 있습니다. 오, 다리 잘 만들었다. 영혼을 깨우고 세상을 밝히는 깊은 울림. 이곳만큼 익숙하고 그래서 반가운 곳이 또 있을까요? 봐도 봐도 재미있고 소박한 멋이 흐르는 곳. 꽈리고추도 따오고 풀도 따오고 오이도 따오고 많은 거예요. 열무 배추도. 어느 사찰 아래 간절함을 담은 연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아름답고도 신비한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곳장 진천군으로 떠납니다. 중부에 위치한 진천군. 중앙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농공병신의 내륙도시로 차령산맥이 북에서 남쪽에 이르러 산악이 많고 동북부는 금강상류인 미호천이 남쪽의 광활한 평야로 흘러서 비옥한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는 진천의 중심각. 에너지 넘치는 이곳에 소박하면서도 재미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시장에 꼭 들려봐야 한다고 했던가요? 이번 여행은 진천의 대표 시장에서 출발합니다. 와, 진천 중앙시장 크다. 좋아, 좋아. 아, 시장은 언제 와도 좋아요. 그렇죠. 야, 이 시장이 지붕이 딱 덮여 현대식 시장인데. 아, 그러네. 전통과 현대식 시장. 와, 크다. 와, 시장에 진짜 먹을 게. 야, 맞네. 식혜도 있고 전도 있고. 맛있겠다. 저게 뭐 만두랑 찐빵 같은가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찐빵 파나 봐. 와. 너무 신기하다. 이게 뭐예요? 포도 찐빵이야. 포도 찐빵? 네. 되게 신기하다. 요거 뭐예요, 요거? 요거는 제육만두. 아, 만두예요. 만두, 제육만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저 이거 두 개 다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이 진천 중앙시장에서 개발한 전국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 찐빵하고 제육만두, 통통 제육만두. 이야. 그러면 다 손으로 이렇게 네. 다 찢으신 거예요? 저희가 다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수작업으로인데요. 하루에 그럼 몇 개 빚으세요? 하루에 한 많구나. 천 개 정도? 너무 많아. 와, 천 개. 그러면 네. 잘 팔린다는 증거는 맛집이라는 거예요. 네, 맛집이에요. 사장님, 그러면 많이 제가 좀 배가 고파서 네. 아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아, 그래요? 요거 1인분 네. 식혜도 맛있죠? 예. 네. 식혜까지. 그래요?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장해드려요? 포장해주세요. 네. 포장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여기서밖에 못 먹잖아. 그러니까 네, 여기밖에 없어요. 거예요. 딱히 자리 잡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오며 가며 눈에 띄는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시장의 재미 중 하나죠. 손맛으로 빚은 최고의 주전부리. 이거 오, 너무 맛있겠다. 네. 오, 만두 향. 이야, 끝내주네. 1950년 1월. 시장 문이 처음 열리고 세월이 흘러 70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는 이 터전으로 자식들을 키웠을 것이고 또 어떤 곳은 그간의 안부와 담소를 나누는 단골 사랑방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울고 웃는 우리의 소소한 삶인 함께 녹아있는 곳. 야, 이런 게 바로 시장의 묘미죠. 오, 너무 맛있겠다. 이걸 지나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요. 아, 떡볶이, 튀김, 김밥. 너무 맛있겠다. 사장님, 여기 있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저희 뭐 다 잘 나가는데 김밥이 제일 메인이고요. 나머지 이제 튀김, 그다음 튀김, 떡볶이, 순대가 많이 나가. 아니, 일반 김밥이랑 비슷해 보여. 뭐가 다른 거예요? 저희 직접 방앗간에서요. 기름을 짜서 만들기 때문에 향이 좋아요. 맛있겠다. 예, 고소하니. 아. 그러면 저희 김밥 한 줄. 한 줄. 네, 김밥 한 줄. 떡볶이 1인분. 1인분. 튀김 1인분. 튀김 1인분. 네. 하지만 양은 2인분처럼. 네. 맛있어요. 오, 이 튀김도 색깔이. 과자도 있어요. 잠깐만 여기 만두집에 무슨 삼성이 이렇게 많아요? 와. 안녕하세요. 와, 되게 많다. 아니 왜 이렇게 삼성이 많아요? 삼성 누가 타신 거예요? 대대로 만두 명인이에요. 만두 명인. 자, 잘 됐다. 그러면 예. 이런 명인의 집에 만두는 먹어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예.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건 고기 만두. 이건 고기 만두고요. 이거는 김치 만두. 아, 그렇구나. 오, 너무 맛있겠다. 그러면 우리 이거 사자. 네, 일단 산 동안 하나만 저기 산이 저 김치 만두, 김치 만두. 네, 김치 만두? 김치 만두 하나. 맛을 보고 사야죠. 예. 그럼 맛 없으면 저기 안 사요. 맞아요. 네. 여기는 고기 만두 좋아한대요. 아까부터 뒤에서 김치 만두 너무 맛있겠다고. 아, 그래요? 피가 얇다고. 예. 맛있어? 최고야? 최고야? 약간 매콤한데 부드러워. 피가 부드러워서 그냥 바로 넘어. 그래 그래? 난 고기 만두. 고기 만두. 고기 만두. 예. 야, 식감이 괜찮네요. 식감이. 근데 상당히. 네.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뭐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코리아 월드푸드 챔피언십. 지금 두 개가 있네. 다 1등인데요. 월드푸드 챔피언십. 어머, 여기 진짜 만두 명인집 맞나 봐요. 사장님, 진짜 명인이에요? 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친구는 저희 조카고요. 그리고 한 분은 저희 누나예요. 가족이 동행을 하는데. 우연히 눈에 띈 상점 덕분에 솜씨 좋은 분의 음식을 먹어보게 됐습니다. 이 또한 어쩌다 마주친 쏠쏠한 재미겠죠? 70년이 흐르면서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은빈 씨, 진천 문화 여권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어머, 저런 여권이 있나? 신기하네.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바깥에서 그 진천 문화 여권이라는 글귀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진천 문화 여권이 뭐예요? 진천 문화 여권은요, 저희가 진천이 살기도 좋지만 문화 관광지가 많습니다. 네. 27곳의 문화 관광지와 또 도서관, 그다음에 축제장, 그다음에 관광지를 오셔서 스태프 투여를 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화 여권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여권이 혹시 이건가요? 이것이 저희가 최초로 네.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진천 문화 여권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여권을 발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그 진천 중앙시장 고객센터에 오시면 언제든지 비치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오시면 드립니다. 또한 또 저희가 문화일장날 행사를 월 1회씩 하는데 그 행사 축제 때도 항상 오시면 발급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권에 뭐 진천 화랑방도 있고 진천 지역 축제도 있고 참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스탬프를 받으면 제주에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요 여권을 가지고 오시면 스탬프를 찍어서 세 곳 이상 오시면은 저희가 문화장날 행사 때 공연을 무료로 보시고 또 체험 행사를 무료로 하시고 체험 선물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누 만들게면 비누를 드리고 또 추억의 책가방이나 사진 촬영을 하시면은 또 사진을 찍어서 옛날 사진을 무료로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장에서 또 할인 혜택도 받으시고. 이야. 진천의 문화와 역사, 관광, 공연, 축제 등을 통합으로 엮어 문화를 찾아다니며 스탬프를 찍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문화여행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도 여행자의 기분을 마음껏 살리기 위해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혜택도 혜택이지만 이게 진천 문화 여권이잖아요. 네. 왠지 비행기 타러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수속 빨리 갑시다. 수속! 아 수속! 수속! MC분들 네. 여권 받으셨으니까 농다리 꼭 한번 가고 오십시오. 농다리?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없어요. 비행기 타야 돼. 진천 비행기. 진천 비행기. 여권을 들고 제대로 된 여행자가 되어 신나게 달려봅니다. 차로 약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진천군 문백면 작은 마을 앞을 지나는 세금천의 특별한 모양을 한 다리가 있습니다. 얼기설기 언뜻 보면 마치 돌무더기 같지만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리를 잘 만들었다. 아니 은빈 씨, 그 여권에서는 여기를 가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왔는데 예쁘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네. 어? 아 저기 익숙한 분이 한 분 계시네. 저분한테 가자. 저분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여기서 군수님을 만날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령님들이 문화 여권을 갖고 농다리를 방문하신다 그래서 제가 농다리 소개도 드리고 진천도 자랑할 겸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또 진천하면 농다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농다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농다리는 도지정 문화재로 28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1976년도에 지정이 됐고 천년의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입니다. 고려 초 이면 장군이 축조했다고 전해지는 농다리. 사력 암질의 붉은색 돌을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쌓아 교각을 만들고 그 위에 상판석을 얹은 것으로 토목공학의 이치를 잘 살려 만들었습니다. 돌을 깎거나 다듬지 않고 원래 모양 그대로 사용해 투박한 멋이 흐르는 천년의 다리. 그래서 농다리는 현재 28개의 교과국으로 구성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기법들이 있어서 천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건가요? 예. 토목공학적으로 천년 동안 수많은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다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토목공학적으로 보면 돌과 돌이 서로 잡아당길 수 있도록 축조를 했습니다. 이게 트러스 기법입니다.
교각 역할을 하는 기둥은 타원형으로 만들어 물살을 피하고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폭과 두께가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져 물의 영향을 덜 받게 하며 장맛되면 물을 거스르지 않고 다리 위로 넘쳐 흐르게 만든 수월교 형태인데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의 그 지혜가 매우 번뜩이는 다리다. 그래서 토목공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다리로 현재 그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군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농다리만 딱 봐도 선조들의 지혜가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농다리가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 우리 농다리에 보면은 주말에 무려 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런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농다리를 전면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연말에 오시면 이쪽에 사계절 공원이 별도 조성이 돼갖고 힐링도 할 수 있고 주차장 또한 고속도로 옆에 간이 휴게소 또 농다리 홍보 안도 증설도 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이 농다리가 예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저희가 진천에 사실 여행을 왔거든요. 예. 농다리 말고도 좀 더 가볼 만한 장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진천에는 다양한 관광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환경을 느끼고 힐링을 하고 싶은 분들은 충청북도에 가장 넓은 초평저수지 초평호가 있고요. 또 수량이 가장 많은 백곡저수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김유신 장군이 태어난 만리산의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진천의 자연휴양림, 2월의 치유의 숲, 연곡계곡 등 여러 가지 자연과 어울리면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또한 다양한 문화, 유적,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유신 장군이 오늘 모신 길상사, 보제 이상선 선생의 탄생지, 그리고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와 태실, 그리고 동양에서 3층 석탑으로 가장 유명한 고탑사, 그 다음에 정송광사, 또 배티 성지 등의 관광지 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외에도 문화, 예술, 박물관 같은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동양에서 유일한 종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한 판화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화미술관 옆에 종을 만드는 추철장 교육관이 있습니다. 또 역사 테마공원도 있습니다. 조명이 문학관도 있고요. 군수님 말씀 들으면 저희가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행할 장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군수님, 진천이 여기저기 볼것도 많고 되게 좋잖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진천 많이 놀러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천은 옛날서부터 살기 좋다 해서 생거진천이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옛날서부터 자연재난이 없었고요. 또 정이 넘치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진천은 먹을거리, 또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 진천 잘 왔다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더 많이 만들고 보완도 해갖고 많은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진천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도 진천을 한번 다시 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진천 많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네. 대나무 바구니를 엮은 것처럼 견고해 천년의 세월에도 변함없는 농다리. 천년의 신비가 담긴 아름다운 다리는 2000년부터 해마다 축제를 열어 선조들의 지혜를 널리 알리는 중입니다. 은비 씨, 여기가 농다리 전시가 있네요. 네. 이곳
농다리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이래요. 농다리 바로 옆에 있는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진천농교의 우수성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만든 전시관에는 세계 각국의 다리와 농다리의 제작 원리, 농다리에 전해오는 전설을 영상으로 구현한 매직 비전 등 다양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수해와 냉해가 없어 농사가 잘 된다는 농업의 고장. 자연의 순리를 지키며 오염되지 않는 산하들로 살아서 머물 만한 곳을 생거 진천이라 부릅니다. 상도 식후경 다음 여행을 위해서 속을 든든히 채워줄 맛집을 찾아 떠났습니다. 야, 오다가 그거 봤어요. 밥맛 좋은 집 삼토 음식 경연대회 수상. 야, 그게 여기잖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분들의 정식 먹어야겠다, 그렇죠? 네. 정식 해두게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을 운영한 지 올해로 10년째인 이금순 대표. 알고 보니 지역에선 이미 소문이 자자한 최고의 손맛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진천의 쌀로 밥을 짓고 특산물을 이용해 반찬을 만들어 밥맛 좋은 집 생거진천 쌀밥집에 지정됐고요. 충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선 밥맛 좋은 집 조리 경연 부분 금상을 받은 실력자입니다. 가지수도 너무 많고 다 향이 너무 좋아요. 이야, 자 오늘의 곤드레 밥을 소개합니다. 자, 오, 세상에. 아니 여기 지금 밥이 안 보일 정도로 곤드레 나물이 가득하거든요. 오, 지금 향 봐. 이야. 사장님, 이 밥만 봐도 밥이 맛있어 보여요. 여기가 진짜 밥맛 좋은 집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 비결이 뭐예요? 일단 저희 여기 진천구장에서 나는 쌀을 이용한 것이 비결이고요. 그다음에 밥을 그때그때 지어서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이 맛있어요. 밥맛이 좋기 위해선 단백질 함량이 낮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진천쌀은 칼로리, 지방질, 단백질 함량이 낮아 맛은 물론 건강한 밥상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찬 가지수도 보면 이 되게 많지만 하나하나 되게 빛깔이 되게 고와요. 그런 것도 하나 비결인 거 봐요. 네, 제가 손님들이 이게 정식이라고 하면 반찬이 많이 나와야 뭐 네. 좋아하셔요. 근데 반찬 너무 많은 것도 힘들어 하시니까 저희가 다 드시기 배부르니까 양은 좀 작게 해가지고 에피타이저 한 세 가지 하고 굴비
양 해서 이렇게 차려드려요. 반찬 가지 수는 그러면 12가지? 12가지 정도 돼요. 계절마다 좀 그렇게 계절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나오는 채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조금 변동은 줘요. 가지 수는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반찬에 진짜 딱 한 입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곤드레 밥을 맛있게 먹는 비결, 뭐가 있을까요? 곤드레 밥을 맛있게 먹는 비결은 저희 이거 맛간장, 저희가 직접 달여서 만든 이 맛간장을 넣고 비벼 드시면 맛있고요. 네. 뭐 반찬도 조금 심심하니까 취향에 따라서 넣어서 비벼 드셔도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짓수도 조금 많고 이 밥도 직접 지어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럴 수 네. 근데 불화평소 요리하시기에 좀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 여름인데? 힘들죠. 힘들지만 네. 즐겨야죠. 돈 벌기 위해서. 저희도 좋지만 열심히 한다고 네. 더도 열심히 해야죠. 네, 네. 맛있게 차려주셔서 진짜 오늘 한 끼 제대로 먹을 것 같아요. 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면 저희는 아무리 더워도 그냥 그게 행복이에요. 밥하는 사람, 음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즐거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곳을 찾은 손님의 90%가 곤드레 정식을 시킬 만큼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한 입을 딱 먹어보니까 역시나 저절로 고기가 끄덕여지는 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향이 독특한 곤드레 나물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반찬들. 저마다 식재료의 맛과 감칠맛이 조화를 이뤄서 먹다 보니 어느새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자, 마지막은 무기를 와. 밥이 보약이라고 하죠. 곤드레 나물은 비타민C의 함량이 높아 면역력 증진에도 좋고 섬유소도 풍부해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없어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 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시 여행자가 되어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 여행지는 천년의 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떠납니다. 2005년 전통문화유산인 범종에 대한 예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종 전문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금표 씨, 예. 종 박물관 가보셨어요? 뭐라고요? 종 박물관. 종? 종만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처음 가보시는구나. 네. 우리 이제 갈 곳이 종 박물관이거든요. 아, 그런 곳이 있구나. 아, 여기 종이 있네. 아, 여기도 진짜 종이 있네요. 박물관으로 향하던 중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요. 소망의 종에 꿈을 달자. 네. 살기 좋은 고장 생거 진천에서 네.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되찾아 새겨보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 어떨까요? 어떨까요? 저기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자물쇠로 잠그나 보다. 그런 거야. 소원 좀.
종 모양을 한 틀엔 소원을 담은 열쇠, 사랑을 약속한 열쇠, 명언이 담긴 열쇠 등 다양한 마음들이 담겼습니다. 박물관 외관부터 종 모양을 하며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내는 이곳에선 어떤 놀라움이 있을까 살짝 기대하며 들어섰는데요. 입구부터가 심상치 않죠. 약간 이게 종처럼 맞아. 수킬로미터까지 전달될 만큼 여운이 깊다는 한국의 종. 박물관은 한국의 종 전시와 소리체험, 음향감상, 종 문양 탁본 등과 함께 무형유산의 기술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전수교육관 등 한국 범종의 무형, 유형유산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를 반긴 건 일명 에밀레 종으로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 와, 이게 에밀레 종이잖아요. 네.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묵직하고 좀 큰 것 같아요. 여기 또 보니까 성덕왕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 경덕왕과 해공왕이 주성했다. 어. 이야, 참 의미가 있는 종이네요. 되게 웅장하죠? 네. 현존하는 고대의 종 중 가장 크며 1200년 전 당시 신라가 지녔던 최고의 기술과 예술이 집약된 신라시대 범종의 대표입니다. 와, 종이 꽤 많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들 중에 11점이 네. 국가무형문화재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래요. 와,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종을 만드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통의 맥이 끊기지 말아야 되니까 네. 이 박물관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을 하나 봐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네요. 1층 전시실엔 한국의 범종들을 시대별로 전시해놨는데요. 해외에 반출된 우리 종부터 최고의 예술미라 극찬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범종과 현실적인 조형미의 고려 범종, 양식의 혼합인 조선의 범종까지 몇 세기에 걸쳐 범종의 아름다운 세계를 제대로 관람했습니다. 이거는 알 것 같아요. 법고, 범종, 목어, 운판. 야. 뭐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타종을 하실 때 이 중생들아 어리석음에서 깨우치거라 이런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쳐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주조기술은 불교 문화와 함께 크게 발달했고 그 중에서도 범종 제작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나라 범종은 세부 장식이 정교하고 울림소리가 웅장해 동양 3국의 범종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데요. 끊어질 듯 하면서도 소리가 반복되며 수킬로미터까지 전달될 만큼 깊은 여운이 있는 한국의 범종. 여기가 네. 이 각 시대별 범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래요. 아니 종도 보고 소리도 듣고. 네. 이야,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소리가 다 하나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 들어보면 아닌 게 느껴질 거예요. 아. 저는 통일신라시대 범종소리 들어볼게요. 와. 소리 되게 좋잖아요. 아, 저는 그러면 저희 고려시대 있으니까 고려시대 들어볼게요. 통일신라 시대 때 네. 범종하고 소리가 좀 다르죠?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좀 차이가 막 나네. 막 터지잖아요, 소리가. 이 밀랍으로 종 모형을 만들고 주물살을 일정하게 바른 뒤 말리고 다시 밀랍을 녹여내고 이야, 이 안내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하나 만드는데도 이 많은 과정이 이만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종이 크면 클수록 더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으로 만든 것 같아요. 거기다 혼을 갈아 넣어야죠. 이 문화재분들을 보면 몇십 년을 하면서 이 시력이 나빠지시기도 하고 이 손이 불편한 분들, 뭐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의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종은 코리아벨이라는 학명이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독창적인 양식과 예술성을 갖는데요.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 종말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요소들로 신비한 소리를 내어 영혼을 깨우는 소리, 세상을 밝히는 울림으로 표현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종 체험? 오, 이런 것도 있네요.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 종소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 이 소리가 예전에 그 어렸을 적에 종 따당따당 울리면서 맞아요. 자, 두부 사세요. 자, 목소리 안 좋으신 분은 두부 사세요. 두부 사세요. 이렇게 했던 추억의 벨소리. 아니 근데 네. 금태 씨 어릴 적에 두부 장수가 있었어요? 아니 그 내 때가 아니라 이 드라마 때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저 그런 나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저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2층 복도엔 3개의 종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동남아는 물론 유럽의 종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왜 진천에 종박물관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그게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요, 진천에 종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종을 좋아하시나? 잘 모르겠어요. 이 고대의 철 네. 생산지가 진천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유적도 발견이 되고. 고대 유적 가운데 최대 규모의 제철로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진천입니다. 철의 왕국이라고 불렸던 셈이죠. 이야, 종 엄청 커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크다. 이게 우리나라 범종이잖아요, 금표 씨. 그렇죠. 네, 세계적으로 되게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 타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원을. 그렇죠. 빌고 종을 칩시다. 네. 자, 무슨 소원 비실 거예요? 당연히 아름다운 충북을 보는 분들이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같은 소원. 좋아요, 좋아요. 맞죠? 네네. 은비 씨도 같은 소원이었죠? 네네. 자, 그러면. 세 번 치는 동안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세요. 네. 한 번. 와. 두 번. 마지막이요! 이 울림이 되게 좋죠? 소리 좋아요. 마음이 좀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운이 가득한 관람을 뒤로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시골길을 달리는 한참을 올라가야 제 모습을 드러내는 자연휴양림. 수려한 자연 속에 딱 필요한 만큼만 잠시 들려쓰듯 살포시 내려앉았는데요. 맑은 공기와 짙은 녹색의 향기, 마치 숲으로 초대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보탑사로 향합니다. 1996년 고려시대 절터로 전해지는 곳에 비구니 승려인 지광, 묘순, 능현 스님이 보탑사를 창건했습니다.
건축 당시 고건축 문화재팀이 답사를 하고 문화재 전문위원회 감독 아래 완공한 아름다운 사찰인데요. 금표 씨, 예전에는 예. 이 사찰에 가려고 하면 산속 깊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가려면 맘 먹고 갔었어야 했는데. 아, 근데 요즘에는 이게 차로 갈 수 있게 잘 길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마음 편히 이 사찰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찰이 주는 매력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여기가 입구군요. 계단도 예쁘죠. 네. 인사하고. 제가 네. 멀리서 봤을 때는 좀 작게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높이가 아파트로 치면 한 10층?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와, 진짜 웅장하네요. 숭례문 중수공사 등 전통 건축물의 대가인 대목수 신영훈 선생을 비롯한 여러 장인들이 몇 해에 걸쳐 정성을 쏟아 완공한 3층 목탑. 황룡사 9층 목탑을 모델로 한 이 탑의 높이는 42.71m로 상륜부까지 더하면 총 높이가 무려 52.7m에 이릅니다. 단 한 개의 못도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을 고수해 만들었고 겉모습은 탑이지만 내부는 각 층마다 법당인 다층집으로 황룡사 9층 목탑 이래 1300년 만에 사람이 오를 수 있게 지어진 목탑입니다. 금표 씨, 저 여기 뒤에 이렇게 지금 크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달라고요? 여기 다 보이는 알겠어, 끝까지. 알겠어요. 네. 아, 이제 뭐 무슨 말 해도 다 알 것 같아요. 여기 자. 끝에 높이까지 다 보여야 돼요? 네, 알겠어요. 중간에 자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1층은 대웅전, 2층은 법보전, 3층은 미륵전으로 화려한 단층과 웅장한 크기도 볼거리지만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금표 씨는 이 보탑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사찰을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찰만 예쁜 게 아니라 여기는 주변의 꽃과 정원이 예뻐서 제가 갔던 곳 중에는 거의 베스트 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오솔길처럼 여유롭고 꽃들처럼 마음이 예뻐지며 연못처럼 잔잔하게 메마른 일상에 비를 내려주는 보탑사의 정원. 튤립, 펜지. 아니,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져 있으니까 저처럼 꽃을 모르는 사람도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보는 사람들까지 배려를 하는 마음이 네. 너무 느껴지네요. 보탑사의 매력은 비단 아름다움만은 아닌데요. 어? 여기 부처님 발자국이 있어요. 아, 그래서 좀 큰가 봐요. 부처님이 여기 발자국을 남기시고 안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와불은 누워있는 불상을 뜻하는 것으로 석가모니가 열반하는 모습을 본따 만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경례에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404호인 영공리 석비가 있습니다.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청정 지하수. 짠! 부처님 전에 올리는 감로수 한 바가지를 떠서 목을 축이는데요. 이야, 역시 사찰에서 먹는 이 약수물은 뭔가 모르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꿀맛이에요. 그죠? 아,
여권 도장아. 아우 여기 있구만. 자 도장을 찍을게요. 여기 봐. 오케이. 네, 여기도. 자. 아. 아니 이렇게 도장을 찍으니까 네. 왠지 진천을 제대로 여행한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이게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뭇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써내려간 우리의 바람들. 보탑사의 예쁜 전경만큼이나 우리의 바람들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요. 제일 잘 보이는 데. 예스. 탑사를 나와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생태공원으로 향합니다. 소나무와 단풍나무, 화렵수 등이 분포돼 사계절의 풍광이 일품이라는 만루산.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이곳에 자연 생태계에 대한 현장 체험과 문화적 기능을 첨가한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자연의 모든 기능과 구조에 관한 연구 및 자연 보존, 환경 교육과 관광 기획 제공을 목적으로 개원한 만례산 자연 생태공원. 아 진짜 여기 너무 예쁘다. 나중에 가족들하고 같이 오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 뭐 꽃도 많고 나무도 많아서 사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필 거 아니에요. 나무도 네. 그렇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나누기는 참 좋은 장소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 공원이 사계절 모두 찾고 싶은 공원이라는 별명도 있대요. 너무 예쁘다. 너무 조경 잘해놨죠. 네. 꽃도 너무.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봄에는 50여 종의 야생화를, 여름에는 청정 계곡수를 이용한 물놀이장을, 가을과 겨울에는 만례산 일대의 단풍과 설경을 볼 수 있어서 계절마다 특색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급효 씨, 네. 만례산에는 고라니나 고슴도치 같은 동물들도 서식한대요. 저 오다가 토끼도 봤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청정 지역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거 진천? 사람이나 동물이나 청정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거는 다 똑같나 봐요. 무엇 하나 무심히 스쳐 지나갈 만한 이야기가 없었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던 이번 여행. 꾸밈없이 담백하고 묵직히 천년을 버텨낸 숨결을 느끼며 살아서 구경할 만한 고장이라 마음에 한 줄 새겨둡니다.